여기는 공모 1추 원래 4년차 되는 놈들 지금 그렇습니다. 요 시기에 영화 사도로 2시 한번 지나면 냉해 있습니다. 거의 작년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며칠 차이. 하여튼 저희가 오늘 작년에 이 나무들은 제가 4월 1일날 요 꽃무늬 따는 작업을 했어요. 지금 조금 이르죠. 뭐 해도 되는데 조금 이릅니다. 이건 신화는 골드입니다. 골드도 이제 조금씩 원래 골드가 후지보다 3일 늦습니다. 조금 커졌네요. 한 10% 커졌으면 10% 골드가 항상 이제 공로 피고 후지 피고 3일 있다가 골드가 이렇게. 그것도 나무 힘에 따라 틀리고 위치에 따라 조금 좀 틀리는데 대략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골드하고 후지하고 있으면은 수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요 오른쪽은 후지. 예, 후지도 많이 커졌죠. 많이 커졌습니다, 후지도. 거의 작년이나 개화 시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러면 아프나? 근데 이게 국산검으로 흡수가 안 돼. 하지만 너무 아까워. 한 30년 걸린대. 30년 동안 질라고? 나는 10년만 하고 안 할 건데. 아이고, 끝까지 하려고. 점도버섯을 차네요. 저 우리 사장님. 와, 선수는 틀린 플러스 호수 다 깔았네 메인. 어휴. 홍이가 상의용사 이리 와봐. 이리 와, 상의용사 이리 와. 이리 와 임마. 헤이, 이리 와. 이리 와. 헤, 어이구, 어, 이리와, 이리와, 이렇게 하래. 이리와. 예, 오늘 후배, 그, 다축가원, 나무 심는데, 도와달래서 왔습니다. 아, 많이 심었네. 1m 50 간격. 열가는 3m. 내일 비 온다, 이거 오늘 이제 다 끝내려고. 저 사이에 내하고 털려가지고. 어우, 저 사람 올 사람. 예, 이제 나무를 다 재시겠습니다. 얘는
이제 이 친구가 주인장이 직접 만든 나무인데 이제 Y자로 해서 다축으로 하는 방식입니다. 세월 한 넉 줄? 넉 줄은 그렇게 하고요. 물을 오르면은 서서히 입혀가지고 다축으로 하는 방식을 한 다섯 줄 하네, 다섯 줄. 예, 여기는 구요, 들인데 지금 이렇게 세워놨다가 서서히 한 네 번에 그쳐 물 오르면 살살살 잡기 하고 뭐 6축이나 8축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다시 묶고 멀칭까지 다 했습니다. 원래는 나무만 입혀갖고 가지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. 여기는 미야비 그랬어요. 이것도 이 방식을 연구를 많이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방식이든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하고 그래야 좋은 사람 만들 수 있지.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 자, 이 친구 생각은 앞으로는 노동력이 없다. 보행 자 가수원을 만들자 는 생각으로 한답니다.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. 인력이 없고 또 걸어서 다리 일을 하면 굉장히 능률도 오르고 좋습니다. 예를 수가 낮으면은 착색도 좋고 방도도 좋고 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일이 많을까. 축을 갱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겠죠. 잘 될 겁니다. 다른 밭에 일하고 있네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